저는 서울 소리 공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끔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를 초대해 주신 사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대한 열심히 우리 시민분들 그리고 당원분들 지지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 그리고 민주당에게 바란 저 어떤 점이 있는지 전달을 잘 하도록 열심히 오늘 평당원으로서 권리당원으로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당원 강희수라고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장미정 의원님이 오신다고 해서 사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했는데요. 제가 교육 개혁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지금 여기에서 자녀분들 나와서 기르고 계신다고. 여러분 자녀분들이 서울대, 연서대, 고등학교를 갈 것인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를 할 것인가, 어느 곳을 선택한다고 하셨는데 원하실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원하는 꿈을 찾겠다, 그렇게 사회를 진출하겠다 하셨을 때 평범하게 응원할 수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부모님들 얼마나 계신가요? 지금 현 시대에. 자, 오늘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사실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유치원 친구들이 학원에 나왔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학원을 여섯 개 다녀요.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가 일곱 살이었는데, 저는 일곱 개 다녀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유치원생들,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사교육의 현실이에요. 그럼 이러한 환경을 누가 만들었나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어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지요. 아이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학습을 합니다. 내 부모가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고 나의 사교육을 얼마나 시켜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아이들 사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유치원 손녀분들에 대해 데리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부모님이 어떤 차를 사는지 얘기하고요. 아이들끼리 대화할 때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집 몇평 살아? 너 어디 아파트 살아? 그 놀이터에 가서 놀려면 그 아파트에 입주를 살아야 되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어느 분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이를 한 명 더 낳아서 키우실 생각이 없어요 라고 학부모님께 여쭤봤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사교육비가 감당이 안 돼요. 집안이 못 사는 애처럼 돼서 아이들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치권에게 묻고 싶어요. 얼마나 많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죠? 지금의 이런 아이들이 경쟁체제에서 그대로 자라나서 대한민국에서 소위 중간 아들 학폭처럼 정말 좋은 대학 나오고 네가 좋은 대학 가서 뭐든지 이룰 수 있는 직업, 사회적 지위만 가진 넌 뭘 해도 괜찮아. 이런 사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이것을 바꿀 수 있을까? 결국에는 교육 환경이에요. 지금 이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요, 윤석열 같은 사람은 계속 자라나요. 좋은 대학 나오면 되고 좋은 직업 가지면 되고, 그래서 네가 사회적으로 여백만 생기고 엄마 아빠는 네가 뭘 해도 괜찮아. 여기서 솔직하게 도덕적인 직업을 갖고 싶어요. 응원하실 수 있는 부모님들 계신가요? 교육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결국 사회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당연하게, 우리 부모님이 항상 말씀, 좋은 직업, 내가 공부를 잘해야지,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문화가 어릴 때부터 학습이 됩니다. 이러한 문화를 가장 없앨 수 있는 것은 결국 공교육이 가진 힘이잖아요. 공교육이 평등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교육이 얼만큼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부모가 부모 없으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조차 되지 않아요. 얼만큼 많이 공교육이 지금도 많이 활발해졌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예체능, 정말 돈 있는 직업을 가진 친구들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친구들이 있고요, 경험하지도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친구를 봤었냐면 부모님이 시장에서 일을 하시네요. 자기는 말 타는 직업이 있다는 걸 TV를 보고 처음 알았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재능이 만약 있다면 우리 사회는 그런 인재를 잃는 거 아닌가요? 나보다 더 세인 게 맞는 거고 나보다 더 세인 게 맞는 거. 저는 사실 이 평당원에서 민주당이 해야 할 역할은 이러한 정말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산층과 서민들이 사는 삶을 개선하고 싶다면 실질적으로 삶이 어떤지를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막연하게 민주주의를 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얼만큼 많이 디지털화돼 있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평등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교육개혁과 사회개혁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양희성 박사님을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자주 보시는데 해주셨던 말씀 중에 가장 공감이 되는 말씀이 내부에 있는 고름을 짜내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180석을 가지고 촛불 정부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원했던 것은 개혁이었어요. 여당이고 180석을 가지고 의석수 거대 여당으로서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 못하고 개혁 하나 못했는데 윤석열 정부 이 무도한 정권에 맞서서 싸우겠다고 과연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맞습니다. 야당이 아무 의석수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윤석열 대통령 지금 거부권 쓴 것처럼 계속 거부권 쓰면 어떻게 개혁을 할까요? 그럼 내부에 정말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진을 해야 되고 내부에서 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들 배신하지 않아야죠. 저는 민주당의 개혁의 첫 걸음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아 우리가 180석 가지고 열심히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원 통제로 함께 합시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총선을 먼저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한 180석을 가지고 있던 의원들 단 한 명도 유일하게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만 사과했습니다. 다 내 책임이다.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지금도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도 당대표가 정권을 탈환당했다 라고 하고 이재명 책임론, 이재명 사퇴론을 계속 언급합니다. 저는 이대로 가면 총선은 승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 당대표 하나 같은 뜻으로 모이지 못하는 정당을 어떻게 국민들이 믿어주고 응원하고 개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수많은 중도층 시민분들 어떤 얘기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민주당 180석 가지고 아무것도 통과를 못했는데 야당으로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그렇다고 투쟁 현장에 나와서 싸우는 촛불 시민들과 함께하냐? 정권 퇴진 운동을 외치냐? 아 역풍 불어서 안 된다. 그러면 개혁은 언제 할 수 있죠? 언론개혁, 교육개혁, 사회개혁, 검찰개혁 역풍 불어서 안 되는데 언제 개혁할 수 있어요? 개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나요? 언제까지 단일 대우로 가서 안에 썩은 보름조차 나오지 못하는 정당인데 뭘 믿고서 국민들이 지지를 하죠? 저는 그런 원론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성찰하지 못하면 다음 총선은 정말 위태롭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싸워야 하는데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고 어떤 논리로 어떤 정당성으로 과연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본소득이 꼭 이 사회에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직접 임금을 노동으로 해서 버는 임금만이 아니라 예술적 가치나 그리고 또한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려웠어요. 사실 마지막 대선 기간 중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딱 한 번만 줬으면 저는 이번 대선이 어떻게 바뀌었을까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반대했었죠. 그때 당시 전국민이 굉장히 삶이 어려웠어요. 그때 전국민 재난지원금 딱 한 번만 줬어도 저는 조금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사회에서 기후 환경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이렇게 발빠르게 디지털 사회에서 일자리도 감소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사회에서 기본소득이 제공되지 않으면 저는 민주당이 과연 중산층과 서민들을 어떤 정책으로 견인하고 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기본소득을 마련하는 데서는 굉장히 다른 의견들과 다양한 의견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을 다 풀어가고 치열한 논쟁과 어떠한 방향과 정책으로 마련할 것인가를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죠. 그런 명확한 제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정치 지망생분들 그리고도 앞으로의 출마 예정자분들께서 더욱더 많은 고민과 치열한 정책 논의를 위해서 활발히 뛰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